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장병 여러분들도 많이 왔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나 우리 친구들에게나,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고민들, 제가 보니까 장병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딱,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고민들.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그 고민들이에요. 즉, 우리 장병들이나 또 회사원들이나 같으면 내가 밑에 사람이었을 때 위에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고, 윗사람이 나를 갈구고 괴롭히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이제 윗사람이, 밑에 사람이 나한테 덤비고 나를 무시하고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고민들,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첫 번째로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대인관계에 대한 괴로움도 마찬가지고, 또 군생활을 한다라는 자체가 지금 나는 이런 삶 자체가 너무 지금 압박을 느낀다, 뭐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은 뭐 일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니는 지금 이 직업에서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 난 이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싶다. 애들 키우고 마누라 먹여 살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보살님들은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따라주고 그냥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고 담배나 피우고 아니면 뭐 하여간 나쁜 짓을 막 하면서 엄마 아빠 속을 이제 썩이는 친구들도 있죠. 뭐가 됐든 그 괴로움이라는 문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현실에서 우리를 이제 막 압박하고 괴롭히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본래 부처다, 원만 구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발끈하는 게 뭐냐 하면, 저보고 지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보지도 않아 놓고 어떻게 내가 이대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경험해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 본래 부처라고 할 수 있고, 원망구족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 본래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괴로워하고 있는 그 현실 자체를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근원에서 말한다면 우리의 본성이, 본래가, 본래는 내가 그렇게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내 생각으로, 분별망상으로 그것을 내 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괴로움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겁니다. 이 반야 지혜로 보면 본래 괴로움이 아닌데, 우리는 반야 지혜로 세상을 보지 않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도, 처음 불교를 딱 접하고, 처음 제가 하는 설법을 접하거나, 글을 접하거나 이런 분들은, 다들 반응이 비슷비슷해요. 발끈합니다. 화가 나요. 이렇게 말하는 저 고상한 족속들한테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고상한 얘기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 몇 개월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만 현실을 살아오던 게 너무 오랜 습이 되어서 이 생각이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고, 지금 그것은 현실이 괴로운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이 괴로운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현실이 괴로운 거지 현실에 대한 내 생각이 괴롭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괴로운 거라 나는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문제라는 생각을 자각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좀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해보죠.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내가 행복한데 그 돈이 없어서 괴롭다. 혹은 자식이 너무너무 뭐 모범생이고 너무너무 잘하진 않아도 괜찮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식으로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괴롭다. 내가 이 선임으로서 후임이 나한테 어느 정도는 나를 좀 따라줘야 되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괴롭다. 윗사람이 나를 뭔가 이렇게 괴롭히고 할 때 또 괴롭다. 이런 상황이 괴롭단 말이죠. 상황이 괴로운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상황이 괴로운 게 정말 확실한가? 이 세상에는요, 그죠? 자연도 보면, 산에도 가보면, 예, 아름다운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굽은 나무들도 있죠. 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 예, 쭉쭉 잘생긴 나무는 사람들이, 쓸모 있는 나무는 사람들이 다 잘라서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 세상은 다양한 삶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나는 봄, 가을을 좋아해 한다고 해서 나는 봄, 가을만 살 거야. 여름은 싫고 겨울은 싫어. 여기에 집착을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거기 집착하는 사람은 여름과 겨울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 이치예요. 그걸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좋다 싫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하고 그걸 믿게 되면 나는 그 계절로 인한 괴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겠죠. 들숨과 날숨이 반복하고 낮과 밤이 반복하고 내 인생에도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합니다. 이 세상에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잔잔한 날도 있고 비나 눈이 오는 날도 있고 햇살이 따뜻한 날도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날씨와 같이 우울하고 괴로운 날이 있고 또 뭔가 잘 풀리는 날이 있는 것이죠. 그건 문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자연 현상입니다. 비가 오는 날 나는 비 오는 날이 싫어. 너무 괴로워. 화창한 날은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비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괴로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가 오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자연현상이니까.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비가 오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햇살이 내리는 날도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쨍하고 햇볕이 나는데 내 인생에서는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산에 가면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해요. 산에 아름다운 나무만 있거나 소나무만 있기를 바란다면 참나무나 나머지 나무를 싹 없애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기를 바란다? 그건 내 망상입니다. 내가 만든 해석의 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대상으로 세상은 이래야 되라고 내가 정해놓은 내 생각입니다. 이 세상은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나쁜 놈도 있고 착한 놈도 있습니다. 성격이 더러운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죠.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병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입이 이제 거친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는 다들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욕인지 모르고 그냥 막 하죠. 그러면 야, 너희가 군 생활할 때까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런데 아마 제대하고 나서 사회에 나갔는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같이 그렇게 욕을 섞어서 말을 한다. 야, 그럼 아마 회사 직장 상사가 완전 그 너를 낮게 볼 거다. 아주 그 저 수준 낮은 사람으로 볼 확률이 높다. 왜 그러냐? 사실은 이 단순한 사실 있잖아요. 단순한 사실. 약간 좀 말이 나갔지만 단순한 사실. 말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첫째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외모만 보고 판단을 전혀 안 합니다. 외모는 영 별론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 사람이 참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투가 예쁜 사람, 말투가 신뢰감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모가 별로라도 대번에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대화해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행동은 우리가 행동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에게 증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외모는 첫 번째 바로 볼 수는 있지만 외모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보지 않고 말을 해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판단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뭐 TV에 연애 프로 같은 거를 봐도 그 첫인상이 별로였다, 첫인상대로 계속 가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이 뭐랄까 이게 말투? 말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뭐랄까요, 이렇게 품격을 나타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좀 저질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단순한 게 말입니다. 말, 말투. 말 한마디, 저는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20대 때 초반에 되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참 고상하게 생겼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만 야, 참 괜찮은 친구다 하고 좋아했는데 야, 정말 한 방에 정말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바로 정이 뚝 떨어진 친구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제 마음을 그 내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한마디 그 친구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이 저를 완전히 쉽게 말해 깨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예쁘게 느껴지고 이랬던 친구가 입에서 거친 그 욕설 비슷한 게 한마디 튀어나오는데요. 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에 그냥 환상이 확 깨지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말을 예쁘게 하겠다 이러는 건 좋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을 예쁘게 해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할 수는 있겠죠. 교육이 필요할 때는. 그런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고 또 내 머릿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말을 예쁘게 해야 돼. 나한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운전을 하는데 나한테 시비 거는 운전자가 있어서는 안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산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공존하듯이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공존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거칠게 하는 사람이 공존하고요. 나를 욕하는 사람과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공존하고요. 나를 좋게 보는 사람과 나쁘게 보는 사람이 공존합니다. 저한테 제가 단순히 이 부처님 말씀을 한다는 이유로 그 쌍스러운 욕하는 사람도 만났었어요. 미친 둥놈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뭐 하면서 댓글로 저한테 직접은 얘기 안 하지만 인터넷에 뭐 무수히 만났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내 머릿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것을 틀을 정해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나를 욕할 때 욕해서는 안 돼. 나는 칭찬을 들어야 돼. 저 사람 나쁜 놈이야 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이 다양성을 그냥 허용해 주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해 줘야 되죠. 그리고 그 허용해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본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틀이 내가 만든 틀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저 일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걸 내가 만들어 놓고 내 생각에 옳은 사람 틀린 사람을 내가 딱 둘로 나눠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한 비유로 당장 예를 들어 정치인이 뭐 대통령이 어떤 그냥 그 대통령이란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를 좋아하죠. 그냥 같은 한 사람일 뿐인데 어떤 똑같은 정치인을 어떤 사람은 극도로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극도로 좋아하고 팬이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눈이 다 다른 겁니다. 내가 옳다고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딴 사람은 전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할 수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머릿속에서 딱 정해놓은 옳고 그른 것 이걸 고집하기 시작하면
이걸 고집하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크게 상처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러다라는 고집이 강한 사람은 사명감이 있어요. 왜? 이 옳은 것을 세상에 전파해야 돼. 그 사람이 나쁜 놈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고집이 센 거지. 옳은 거에 대한 고집이 센 거지. 근데 그게 내 식대로 옳은 거라는 생각은 못 해요. 나에겐 옳은 건데 딴 사람에겐 틀린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이 옳은 걸 고집하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내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어요. 왜? 말하다가 조금 그 사람과 틀린 얘기가 나오면 나를 미워할 게 뻔하니까, 나를 욕할 게 뻔하니까. 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식들이죠, 자식들. 부모님이 내 생각에 대한 고집을 세게 하면서 그 고집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했을 때 그 자식들은 찍소리도 못하죠. 혼나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약간 이해가 가능한 범주일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좀 심한 상황들, 아주 심하게 괴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이 맞느냐? 예를 들어 남편이 술, 담배에 너무너무 쩔어서 산다. 너무 술, 담배를 많이 하고 살고 그래서 몸이 지금 아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아들, 딸이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막 그렇다 치고 나쁜 친구들하고 모여서 중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막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다닌다. 외박을 하고 다닌다. 여자아이가.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남들 집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환자가 있다. 너무너무 힘든 병을 앓고 있다. 혹은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상처받고 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래도 삶은 완전합니까? 이래도 내 생각의 문제입니까? 현실의 문제지. 삶을 바꾸기 전에는 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아이가 담배 피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예를 들어 남편이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이 한 생각이 딱 있다. 그럼 그거는 누가 봐도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누가 봐도 맞는 말이에요. 담배 피면 몸이 아파지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맞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게 중요하느냐면 그러면 이 생각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만명이면 만명 모두에게 해당하는 100% 진리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이게 100% 진리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남편이 담배 피면 안 된다라는 게 내 바람이긴 한데 그리고 그게 누가 봐도 옳긴 한데 그 100% 진리일까? 100% 진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도, 제가 담배를 옹호하는 논자가 아닙니다. 저도 담배를 태어나서 딱 한 번 피워봤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삼촌이 담배를 맛있게 피워서 그거 왜 피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맛있어. 그래서 펴봐 이러길래 아유 제가 어떻게 그랬더니 아 괜찮아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펴봐 이러더니 그 대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쭉 깊게 빨아 이러면, 깊게 쫙 빨았는데 삼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랬더니 삼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꿀꿀 삼키다가 콜록콜록 하면서 막 그냥 그때는 되게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걸 왜 피는지는 모르겠다. 그 기억 이후로는 뭐 그냥 전혀 뭐 피지를 않는, 아예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요. 생활 습관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부부들 중에요.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뭐냐면 친환경, 유기농,
유기농만을 고집하고 안 좋은 음식은 절대 안 먹이는 자식에게 죽어도 안 먹이는 자식을 분유도 막 친환경만 먹여야 되고 인스턴트 식품은 절대 안 먹이고 콜라 이건 뭐 콜라 먹으면은 독극물 먹는 줄 알고 그러는 부부들도 실제 있어요. 근데 이게 둘 다 그러면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근데 남편은 그런데 아내는 안 그런다든지 아내는 그런데 남편은 안 그런다든지 이걸로 싸운단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나도 먹고 싶어요. 안 돼. 절대로 못 먹게 하기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저 부부는 참 지혜롭다. 콜라 입에도 안 되게 하고 안 좋은 음식은 입에도 안 되게 하고 좋은 음식만 먹게 하니까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는 거기서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틀리는 게 돼버려요. 탄산음료를 먹고 싶은데 적당히 안 먹게 하는 건 괜찮으나 죽어도 안, 그건 정말 독극물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 극단에 치달아 있는 것이죠. 극단인 것이죠. 탄산음료를 먹고 좀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 사는 다들 잘 살죠 그냥? 우리도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환경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이제 제가 옛날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친환경 이걸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아는데요. 친환경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전부 다 맞는 말이라서 여기 생각이 그쪽으로 사로잡혀서 거기 집착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너무 친환경만을 고집하게 됐을 때 남편이나 아내는 숨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친환경으로 한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너무 친환경으로 살았는데 애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못 살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오래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자유롭게 먹고 살았는데도 70, 80, 90까지 멀쩡히 사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한 30대, 40대 돼서 폐에 빵꾸가 나서 죽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담배가 안 맞는 사람은. 근데 담배가 또 좀 맞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냥 꼴초로 70, 80까지 사는데도 막 90 될 때까지도 그렇게 하루 종일 담배를 달고 사는데도 큰 문제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자꾸 해서 그런데 그 술, 담배를 엄청 하시죠. 그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또 어릴 적부터 워낙 노가다, 평생을 노가다를 하시는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마리 회사지 그 토건사 사장이신데 잘 나갈 때는 막 직원들이 막 20명씩 있었는데 아닐 때는 그냥 아버님, 어머님, 저, 제 동생 넷이서 주로 일을 많이 한 적도 많았거든요. 그냥 평생을 노가다를 하신 분이니까 아버님은 제 어릴 때부터 신념이 뭐가 있었냐면 머릿속에 나는 병원은 죽어도 안 가. 지금까지 병원 안 가셨으니까. 나는 병원은 죽어도 안 가. 왜? 나는 젊었을 때는 온갖 힘들고 괴로운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막 고통, 서울 고아가 돼서 서울을 가가지고 몇 년을 살기도 하셨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셨고 또 뭐 저 해외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갔다 오시고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만 당하다 보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사셨죠. 그런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는 술, 담배를 항상 달고 사셨으니까 일이 힘드니까 그냥 술기운으로 일을 하고 이러고 사셨으니까요. 6남매를 먹여 살리려니까 동시다발적으로 6남매가 대학, 대학원을 동시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비만 해도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그거를 그 노가다를 하셔서 다 애들을 키우셨으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반드시 나는 병원 가면 반드시 죽을 병이 확인될 거다. 이런 약간의 이런 느낌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병원은 죽어도 안 가. 내가 병원 가면 그렇게 해서 죽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속편하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왜? 늘 몸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나라에서 해주는 검사를 안 받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막 돈까지 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지 뭐 하여간 끝까지 버티다가 검진을 받으셨는데 정말 벌벌 떠면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20대, 30대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다. 너무 건강하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다고 해도 이제 조만한 병들은 짜잘한 뭐 이런 것들은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지만
뭐 큰 문제 없어요. 병원 뭐 별로 안 가시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거든요. 그런데 입으로는 항상 죽겠다 죽겠다 하시면서도 이렇게까지 건강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요즘에 뭐라고 하시냐면, 옛날에는 내가 얘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래도 자식들한테 하나 남겨줄 수 있는 건 이 건강한 몸이다. 내가 젊을 때 그렇게 몸을 막 썼는데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걱정할 필요 없다. 건강은 타고났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는 거죠.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다고 무조건,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 스님은 뭐 갑자기 법당에서 술, 담배를 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걸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집착에 빠져 있으면 그로 인해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거는 100% 진실인가를 물어보면 100%는 아니죠, 당연히. 100%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진이 진실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고집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담배를 펴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담배를 피면 많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분이 이러세요. 자식이 학생인데 담배 핀다. 혹은 내 딸이 학생인데 담배 핀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때려도 보고, 막 혼도 내보고, 집도 내쫓아도 보고, 막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고쳐진다. 그러면서 점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만 점점 더 안 좋아진다. 그리고 애가 점점 더 삐뚤어 나간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100% 확실한, 100% 진리인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이건 100%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아이에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담배 피면 안 된다. 학생일 때 담배 피면 안 된다. 특히 내 여자가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건 100%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혼을 내고 막 나무라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죠. 몇 년을 그렇게 애와 싸우다가 애는 그러다가 점점 더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심지어는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부모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지고 부모님과 사이도 완전히 안 좋아지고.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 더러더러 계세요. 그분들에게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해도 안 바뀌네요. 안 바뀝니다. 그럼 보살님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해볼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왜? 내가 맞기 때문에. 어떻게 자식을 담배 피는 자식으로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해도 안 된다면, 애가 담배 피면 안 된다. 절대 나쁜 놈이 된다. 여자가 담배 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100% 진실일까요? 학생 때 담배 피는 사람은 무조건 다 실패할까요? 나중에 커서 성인 돼서 다 실패할까요? 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담배 피고 나쁜 친구들 어울리면 무조건 실패할까요? 고백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제 친구하고 야자를 째고 어디 공원에 술을 사들고 가서 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이제 웃으며 얘기하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실패하나요? 그런 사람이라고 다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반화 시킬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얘기를 스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마음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있는 이대로 인정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남편 회사 주변에 보니까 바깥에만 나가면 저 뒤에 건물 뒤에 젊은 여자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다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요즘 담배도 많이 피죠. 트렌드인가 보다. 요즘은 담배 많이 피나 보다. 그 남자 여자 모여서 같이 담배를 피면서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시고서는, 야, 우리가 애를 막 정말 죽일 놈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자. 저런다고 애가 무조건 나쁘게 되겠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쟤를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이는, 담배 피니까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이는 그것 때문에 더 나쁘게 되지 않겠나? 담배 피는 그 자체가 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들도 어릴 때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나쁜 짓도 하고 이러던 친구들, 심지어 깡패 짓도 하던 친구들,
그 친구들 지금 못 사느냐?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저랑 한판 붙었던, 저는 되게 정의감에 불타서 붙었던 그 친구는 막 술, 담배 애들 괴롭히고 이런 친구였어요. 제가 너무 싫어했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그 깡패들 사이에서는 의리가 있는 친구였죠. 제가 얼마 전에 어쩌자 해서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뭔 회사 회장이 됐어요. 사장을 넘어서서 회장이 된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되게 열심히 잘 산다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그 친구가 아니다. 저도 이제 그 친구 사실 그렇게 미운 마음만은 없는 게 저랑 대판 싸우고 나서도 그 다음날 와서 깔끔하게 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사과할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이제 친해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잠시 동안은. 옛날에 정말 잘 살던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부모님 말씀 착착 듣던 사람들이 무조건 다 잘 되고, 부모님 말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안 되느냐? 반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심지어 20대, 3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 착착 듣는 사람들은, 야,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죠. 한편으로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상당히 불만인 표정 순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100% 진리이냐,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술 담배를 하는 아이를 그렇게 싸우다가 어느 날 법문을 듣고 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오케이 인정한다. 그리고 그거는 나는 너 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반드시 너 탓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겠구나. 내 잘못도 있겠구나. 나는 내 잘못이라는 생각, 내 책임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너 잘못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너를 바꿔야 된다고만 생각했고 이 생각과 싸웠는데 아 그래 내가 먼저 반성하고 내가 먼저 마음 공부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내가 먼저 반성하는 거냐?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면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하면 미워하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자비가 아니에요. 분별해서 이렇게 하면 자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워할 거야, 이건 자비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허용해 주는 게 자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이 무엇이냐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은 이상이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라는 이상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세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내 아이가 담배를 핍니다. 내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내가 부모가 원하는 거 안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술, 담배 쩔어서 산단 말이죠. 현실은. 나는 봄, 가을을 좋아하는데 현실은 여름이에요. 그 여름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거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 여름을 가을로 바꾸려고 기를 쓰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이라는 것이 지금의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현실이고 지금의 진실이고 현실이 곧 진실입니다. 즉 제법 실상, 제법이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실상, 참된 진실이고 참된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이 여름이어야 할 때 항상 세상은 여름입니다. 내 머릿속에선 가을을 꿈꾸고 있을지 몰라도 내 아이가 담배를 피워야 할 때 아이는 담배를 핍니다. 왜? 현실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내가 거부하면, 내 생각이 거부하면 그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담배 피는 것을 바꾸고 싶다면, 그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바꾸고 싶다면 이걸 반드시 없애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진실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현실을, 진리를 인정해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중도 실상.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식대로 해석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실상이 아니고 그건 내 분별심이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실상입니다. 아이가 담배를 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실상이지 저건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건 허상입니다. 아무리 나쁜 거라고 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자식이 담배 피는 거 가만 놔둬요. 내 마음에서 중도 실상으로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해 주는 방식을 통해서 중도의 방식을 통해서 아이와 아이에게 접근을 해야만 그 아이를 근원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라고 막 집착을 하면 아이는 오히려 거꾸로 가요. 엄마가 하라는 걸 반대로 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는 쪽으로 반발심이 생겨서 더 합니다. 하지 말라래도 계속 더 해요. 애 학교 갈 때 엄마가 계속 깨워야 되잖아요. 엄마가 깨우니까 애는 거기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엄마가 깨울 때까지 버팁니다. 어차피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해도 해주니까 그런데 아예 확 버려버리는 거죠. 네 학교 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 네 스스로의 책임이다. 너가 스스로 결정해라. 책임감이 있으면 스스로 합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스스로 해요. 근데 그걸 엄마가 대신 해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의지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의존적인 사람이. 담배를 끊는 거 엄마가 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해요.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실망시킬 수 없다. 이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야 무언가 합니다. 공부도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서 자기가 정말 꽂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되면 저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 마음속에 반발심, 뭔가 내가 그런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한다. 엄마 아빠가 보기에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 그 마음속에 뭔가 부모님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에 대한 혹은 뭔가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계속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엄마 아빠는 대화가 안 돼. 말할 수가 없어. 날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면 그냥 그 앞에서는 예예 이러고 숨어서 다 하는 거죠. 겉으로는 모범생인 것처럼. 아니면 이제 엄마 아빠와 싸우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아요. 엄마 아빠한테 기를 쓰고 막 대들고 싸우는 애들은 그나마 낫죠. 엄마랑 싸우면서 스스로 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와 싸울 수 있는 사이라면은 대등한 평등하게 바라보는 집안이잖아요. 상당히 좋은 집안입니다. 어찌 보면 부모 자식과 막 계속 싸울 수 있다는 거는. 그런데 아주 힘든 아주 안 좋은 집안은 뭐냐면 부모 자식과 싸울 수 없는 집안. 왜 자식이 어디 감히 부모한테 덤벼 죽는 집안. 제가 만나본 수많은 젊은 친구들은요 부모님이 억압했을 때 그럴 때 가장 크게 삐뚤어 나갑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못하다가 밖에 나가서 군대 가서 아니면 사회 나가서 확 삐뚤어지기가 쉬워요. 억압돼 있으니까 이게 억압된 게 업으로 잔뜩 쌓여 있다가 폭발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폭발 못하니까 엄한 사람한테 가서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부모 자식 지간에 이 쌓인 골이 3년, 5년 쌓인 골이요. 부모님 마음이 중도 실상으로, 중도로서 바뀌기 시작하면 있는 그대로를 허용해주고 사랑해주기 시작하면 의외로 빠르게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게 가족인가 봐요. 남들하고 원수 지간 되면 그 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부모님과는 자식과는 더 빨리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아이를 오케이 내 고집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겠다. 그게 옳고 그르고는 두 번째 문제다. 나는 이게 옳은 생각이지만 저 아이는 그게 옳은 생각일 수 있으니까.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부모님 생각이 있지만 자식들 세계에서는 게임을 안 하면 이상한 애죠. 왕따가 되죠. 게임 안 하는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대화에 끼지 못하죠. 뭐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100%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내가 100% 옳다라는 생각이 집착이기 때문에 그런 집착을 가지고 대화하면 그 누구와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줘야 됩니다. 첫째. 허용해 주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기 시작하면 허용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허용해 주게 되면 아이한테 너 뭐 했어? 너 또 뭐 했다? 뭐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잘 지냈어? 오늘 뭔 일 있었어? 오늘 뭐 재밌었니? 오늘 행복했니? 오늘 즐거웠니?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었다고 하면 해결해 주면 안 돼요. 부모님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막 애쓰면 아주 안 됩니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답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답을 필요로 할 때는 있겠죠. 신뢰가 있게 되면 그때는 조언해 줄 수 있죠. 그것도 집착 없이 조언해 줍니다. 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집착 없이 조언해 줄 때 자식들은 그걸 어지간하면 따를 확률이 높습니다. 왜? 부모님은 항상 지혜롭다는 사실을 아니까.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조언은 해주되 그 조언에 집착하지 않을 때. 어차피 네가 결정하는 거야. 아빠는 조언해 줄 수 있을 뿐이야. 그럴 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항상 집착하고 고집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반발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집착의 법칙입니다. 집착하는 것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과는. 이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 자식과 멀어지게 돼 있고요. 내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생각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적당히 사랑하면 좋은데 과도하게 사랑해서 하면은 헤어지게 돼 있죠. 너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으면 밀쳐내게 돼 있습니다. 돈을 과도하게 집착하면 돈을 못 벌어요. 이건 그냥 법칙입니다.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과는 멀어진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걸 그냥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이제 아이가 물어볼 때 아빠는 생각은 이렇다. 근데 이거 강요하진 않는다. 이럴 때요, 우리는 본래 성품이 불성이기 때문에, 본래 성품이 지혜의 본래 불성, 본래 부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면, 내가 바꾸려고 했으면 안 바뀌지만,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저절로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완전한 자비와 사랑으로 이렇게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진리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장병 가운데, 죽고 싶다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죽겠다 죽겠다 하던 친구들 만나보면요. 끝끝내 결정코 죽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죽겠다 죽겠다 했는데 진짜 죽을 시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 딱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부모님도 나를 포기했어요. 근데 스님이 저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차피 안 돼요. 부모님도 저러면 어떻게 못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아무리 케어를 해주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도 나를 포기했다. 잃어버리니까. 그런데요. 아, 신기한 점이 너무너무 죽고 싶은 일이 생겨도 엄마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나는 정말 죽고 싶 진짜 엄마만 아니었으면 저는 몇 번이라도 죽었을 거다. 근데 엄마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내가 죽거나 엄마가 울 것 같은 그게 상상만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나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만 보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즉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그러는 누군가 이 세상에 한 명만 있어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안 합니다. 안 하기 쉬워요. 이제 좀 말이 길었는데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즉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근데 그것이 100% 옳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100% 옳은데? 이런 게 있어요. 100% 옳은 건 없습니다. 100% 옳은 건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뭐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말한다면 100%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에도 집착하지 마라. 법에도 집착하지 마라. 법에 집착하는 건 법상이다. 비법도 없애야 할 거는 하물며, 불법도 없애야 할 거는 하물며 비법이랴.
불법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옳은 것도 내가 깨뜨릴 수 있어야지 거기에 딱 틀을 잡고 이것만이 절대 옳아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아무리 옳은 것도 틀린 게 돼버립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관점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거기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고 다 자신 성향대로 자신 어떤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고 이거 좋다고 할 수 있고 저거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절대선이야.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아. 저건 절대적으로 틀렸어. 우리 편이 하는 건 무조건 다 옳아. 저쪽 편에 하는 건 다 틀려. 이런 어떤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으면 가만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정책 가운데 이 정책은 저게 마음에 드네. 이 정책은 저게 마음에 드네. 이럴 수 있거든요. 많은 정책 가운데 한두 개는. 그런데 이 진영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무조건 이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조건 옳다. 이런 식의 어떤 틀을 정해버리게 돼요. 내 의식이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옳은 거라고 하더라도 옳은 걸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과도성이 없어야 한다. 과도한 집착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보수에 있어도 진보에 있어도 어느 쪽에 있더라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게 돼요. 그런데 절대 이것만이 절대 진리고 이건 절대 악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면 서로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너와는 대화 상대가 아니다. 왜? 대화가 안 된다. 너는 절대악인데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 절대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악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악이니까. 그냥 없애야 될, 그냥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다양한 갈등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 간의 갈등. 불교를 보세요. 불교에서는 타종교와 싸우지 않잖아요. 타종교와 싸우느니 그냥 그 싸움을 안 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교가 다른 종교와 싸우지 않는다라는 건 뭔 말이겠어요? 불교 안에 불교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집착할 무언가가 없다. 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좀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정치인. 내가 주장은 하되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는. 주장은 하되 저쪽을 절대악이라고 몰아붙이진 않는. 그 마음을 열고 있는 자신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성향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득문득 정치 얘기만 하면 갑자기 사람 간의 벽을 확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실제로 제가 뭐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다 할까? 그러니까 삶의 현상에는 관심이 많죠. 그런데 어떤 편드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실제 부처님 중도라서 이쪽도 이해가 되고 저쪽도 이해가 되죠. 사실은 그 이 양쪽 진영 쪽 사람들을 다 두루두루 좀 친해 왔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실제 이제 제 성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를 되게 좋아하고 저랑 같이 공부하고 그러던 좋아하던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갑자기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물어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은 안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이러길 다행이었구나. 이렇게 정치성향이 없길 다행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분이 정치적인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핏대를 세우면서 저쪽에 진영에 있는 사람은 정말 천하에 상종을 못할 사람들인 것처럼 야 스님이 그쪽 아니길 다행이네요. 그쪽이었으면 내가 그냥 이런 식의 어떤 표현까지 해가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와 종교 얘기 나오면은 정치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마음을 닫고 있는 이것만이 절대선이야라고 생각하면 모든 곳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괴로움이 정말 괴로움인가? 100% 그것이 괴로움이 맞는가? 세상에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다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 지혜, 과도한 무집착, 과도한 집착이 없는 무집착의 정신, 그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괴로움은 한층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되게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현실의 괴로움에서 금방 놓여나지기가 쉬워진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